자, 반갑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봅시다. 이 근간 연속부에 대한 적합 조건. 이 경간 연속부입니다. 자, 현재 시간 2022년 5월 20일 저녁 11시 25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열심히 해봐야죠. 맞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진 조건 봅시다. 먼저 잉여력은 RBY입니다. 자, 기본 구조물은 단순 보이고요. 적합 조건은 YB는 YB1 더하기 YB2는 0이라는 거. 맞죠? 자, 이걸 알고 들어갑시다. 자, 먼저 기본 구조물에서 실하중 및 잉여력에 의한 A점의 차지입니다. YP1은 나와있죠? 384EI의 5W2L4승 맞습니까? 이거는 무조 보세요. 따라서 나누면 24EI 분의 5분의 WL4승입니다. 이게 24EI 분의 5WL4승입니다. YB2는 48 EI 분의 RBY EL3승 똑같이 6 EI 분의 RBY L3승입니다. 자, YB2도 구했습니다. 6 EI 분의 RBY L3승 따라서 잉여력 계산 적합 조건을 사용합니다. 적합 조건 뭐라고 했죠? YB는 YB1 더하기 YB2는 0는 24EI 5WL4승 플러스 6EI RBYL3승은 0이랍니다. 따라서 RBY는 4분의 5 WL 올라가는 거죠. RBI는 구해졌습니다. 4분의 5 WL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력을 계산합니다. 시그마 MC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R, A, Y, E, L, 마이너스 W, E, L, 곱하기 L, 플러스 4분의 5, W, L, 곱하기 L은 0. 따라서 R, A, Y는 8분의 3, W, L 올라갑니다. 여기 적어놨죠? 또 시그마 FY는 0 플러스입니다. 8분의 3 WL 마이너스 WEL 플러스 4분의 5 WL 플러스 RCY는 0. 따라서 RCY는 8분의 똑같죠? 3 WL 올라갑니다. 자, 지금 발력을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8분의 3 WL 8분의 3 WL 여기서 이제 지점 B의 힘 모멘트입니다. 시그마
MB는 역 시계 방향 플러스 8분의 3 WL L 마이너스 WL 2분의 L 마이너스 MB는 0. 따라서 MB는 마이너스 8 WL 15. 즉 이렇게 되겠죠. MB는 8분의 WL 15. 맞나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경관연속부에 대한 적합조건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2022년 5월 20일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베이스 쌤이었습니다.